이 운명이 왜 그런지 과학이 급제해요. 아, 급제해요? 아니다. 난서른이 죽는 애. 난서른이 죽는 애. 왜? 아, 이게 뭐냐고. 그들의 말로.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드라마잖아. 마치 시어머니의 그런 말이 맞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불행했어요 결혼이. 아, 잘못된 만남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 본인의 재능이 오히려 이제 그 축복의 저주가 된 거고요. 남편한테 계속 질투였고 남편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부인이. 왜냐하면 난서로는 봐왔던 남자들이 허역 자기 아버지 허성 이런 사람들보다가 너무 잘난 사람들. 남편을 봤으니 이게 눈에 차나 클래스가 너무 다른 거야. 서로 너무 힘든 거야. 그나마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내 자식만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안 알려줬죠, 잘? 알려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염병이. 에? 전염병. 네. 얼마 딸을 가슴에 묻고. 어머머머. 그 이듬해 또 이제 아들도 가슴에 묻었어요. 둘 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광주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잠들어 계세요. 오. 그래갖고 이제 아이 둘을 이게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래도 또 하나의 희망이 생겼어. 아이를 가졌어요. 허난설은. 그리고 유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잃은 그 슬픔을 담은 작품이 오늘날 남아있는데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소. 슬프디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구나. 너희들 남매의 가여운 혼은 밤마다 서로 어울려 놀고 있을 테지.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제대로 자라나기를 바라랴. 하염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피눈물 슬픈 울음을 속으로 삼킨다. 그때는 몰랐겠죠. 뱃속의 아이도 가슴에 묻을 줄을 모르는 걸. 아, 참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은 참 운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었네요. 근데 이 자식을 가슴에 묻기 전에